제26차 세계 선교대회가 오는 4월 19일 선교사 합숙으로 시작합니다. 나 혼자 가야 하는 길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21일 선교대회, 23일 선교축제주일이 진행됩니다. 237 화요제자 훈련이 오는 3월 28일 열립니다. 현재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2023년 봄학기 온라인 신학원이 오는 3월 10일 개강합니다. 이어 초등 청소년 전도 신학원이 3월 11일 전국 신학원에서 일제히 개강합니다.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이 3월 7일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3월 1일까지 등록받습니다. 단순한 앨범 제작을 넘어 올바른 찬양과 예배로 시대 살릴 문화 서밋을 양성하기 위한 탑 랩넌트 키즈 오디션이 경기 지역 랩넌트를 대상으로 지난 18일 안양 동부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오는 25일엔 마지막 오디션이 영남 지역 랩넌트를 대상으로 대구 하나교회에서 열립니다. 안녕하십니까? RUTC 뉴스입니다. 제26차 세계 선교대회가 나 혼자 가야 하는 길이란 주제로 오는 4월 19일 시작합니다. 먼저 선교사 합숙이 오는 4월 19일부터 1박 2일간 열립니다. 선교사 합숙 등록은 3월 4일부터 31일까지 받습니다. 후원교회에서 초청하는 선교사와 사모 전도사까지 함께 등록할 수 있습니다. 후원교회 목회자와 중직자도 같이 등록받습니다. 직접 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후원교회 없이 자비량으로 입국하는 선교사와 중직자는 본인이 직접 등록하면 됩니다. 동일하게 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등록받습니다. 한편 국내 교회 중 이번 선교대회를 위해 선교사 초청을 결단한 교회는 대회 실무팀에 문의해 후원 선교사를 연결받을 수 있습니다. 선교사 합숙에 이어 선교대회가 오는 4월 21일 열립니다. 4월 23일 주일엔 전국 개교회에서 선교축제가 진행됩니다. 선교축제 주일 오전 11시에는 전 세계 다락방 교회가 함께 선교의 언약을 잡고 유광수 목사가 전하는 메시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237 화요제자 훈련이 오는 3월 28일 열립니다. 현재 위아.kr에서 등록받고 있으며 1강이 오전 10시 30분, 2강과 3강이 오후 2시에 시작됩니다. 한편 지난 1월 237 화요제자 훈련에서는 현장 복음 메시지 12과 그리스도인의 확신, 절대 계획, 13과 그리스도인의 삶, 14과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활 등 세 강의 메시지가 선포됐습니다.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항상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응답 오고 안 오는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 절대 계획이 뭐냐? 이걸 늘 물어야 돼요. 여러분은 이제 25를 누려야 되는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많은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걸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언약과 성취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실제로 누리는 걸 말이에요. 이제 찾아야 됩니다. 바쁩니다. 응답받는데 바빠야 돼요. 그리고 시험 드는데 바쁘면 안 돼요. 올해는 진짜 응답받으세요. 2023년 봄학기 온라인 신학원이 오는 3월 10일 개강합니다. 온라인 신학원은 이번 학기 12주간 수업이 진행됩니다. 모든 강의는 온라인으로 열리며 오는 6월 2일 전까지 개인 스케줄에 맞게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강의 시청은 온라인 신학원 사이트 좌측 강의 보기 메뉴에 들어가 로그인 후 개별적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수강생들은 강의 영상을 수강한 자필 녹취록과 최근 본부 메시지 리포트 등 5가지 과제를 제출해야 학기 이수가 인정됩니다. 지금 현재 지구 위에서 중고등 학생들을 불러놓고 전도의 전문 훈련을 시키기 위한 전도신학을 하는 것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지상 최고의 학교입니다. 지금부터 2년 동안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세계를 정복할 때 일어났던 운동이 중요한 학생들을 모아놓고 전 세계를 사로잡는 회당운동을 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회복하려고 합니다. 세계 정복을 전혀 못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이 전도 훈련을 지금 중고등부대 받게 됐다. 이것은 지상에 있는 모임 가운데 최고 지도자의 모임이다.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2년 동안에 중고등 학생들이 배울 전도 신학원에서는 이 학생들이 전 세계를 내다보도록, 그리고 아주 전문적인 분야에 있어서 미래를 내다보도록, 특히 영적인 세계를 가르쳐서 영안이 열리도록 우리는 도와드릴 것입니다. 초등 전도신학원과 청소년 전도신학원은 오는 3월 11일 전국의 신학원에서 일제히 개강합니다. 수업은 3월 11일부터 5월 20일까지 10주간 진행됩니다. 초등 신학원은 4학년부터 6학년 렘넌트를 대상으로 하며, 청소년 신학원은 중고등학생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학생과 신입생 모두 온라인으로 등록해야 하며, 신입생은 지역 신학원별 면접이 진행됩니다. 면접 장소와 시간은 각 지역 신학원에서 공지합니다. 온라인 신학원과 초등 청소년 전도 신학원 모두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위아.kr 하단 각 신학원 등록 메뉴에서 온라인 신학원은 3월 8일, 초등 청소년 신학원은 3월 11일까지 등록받습니다.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이 3월 7일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1강이 오전 10시 30분, 2, 3강이 오후 2시에 시작되며 3월 1일 오후 6시까지 등록받습니다. 2023 세계중독 예방사명자 대회가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이란 주제로 지난 15일 덕평 RUTC에서 열렸습니다. 류광수 목사는 중독 예방이 중독 치유만큼 시급한 현장이라고 전제하며 예방 원인, 치유 바꿔줘야란 제목으로 두 강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특히 중독은 오래된 영적 문제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빠지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 영적 원리를 반드시 알려줘야 하는데, 구원과 중독을 얼마나 정확히 연결시켜주는지가 키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예방은 흑암, 공허, 혼돈과 같이 빈 곳이 된 영적 상태를 구원의 축복과 능력으로 채워주는 일이고, 치유는 다른 것, 틀린 것, 멸망 상태로 채워진 영적 상태를 바꿔주는 것이라며, 내 속에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먼저 나를 객관적, 주관적으로 충분히 검토하는 단계, 나를 정비하고 393으로 깊게 들어가 모든 것을 감사로 바꾸는 호흡기도의 단계, 하나님이 주신 다른 희망, 다른 세계, 다른 힘으로 뇌에 각인될 만큼 그림을 그리는 단계 등 실제적인 치유 방법을 세 단계로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제대로 천천히 근본적인 치유를 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라고 당부했습니다. 세계 청년 리더 수련회가 오직을 아는 청년이란 주제로 오는 3월 1일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오전 10시 30분에 1강, 오후 2시에 2, 3강이 진행됩니다. 이어 의료법률 전문인 수련회가 세계를 바꾼 의료인과 법률가란 주제로 같은 날 오후 4시에 열립니다. 한편 지난해 의료법률 전문인 수련회에서는 앞으로 3단체의 명상운동을 이용한 치유가 많아질 것인데, 그로 인한 영적 문제, 사회 문제의 책임은 복음 가진 의료인, 법조인에게 있다며 감남산 운동, 근원 치유 운동, 후대 운동을 실제 기도로 준비하라는 미션이 전달됐습니다. 세계 청년 리더 수련회와 의료법률 전문인 수련회 등록은 오는 22일 마감됩니다. 올바른 찬양과 예배로 시대 살릴 문화 서밋을 양성하기 위한 탑 랩넌트 키즈 오디션이 지난 18일 경기 지역 랩넌트를 대상으로 안양 동부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선발된 랩넌트는 2023 언약과 꿈 어린이 찬양 앨범의 보컬과 워십으로 참여하며 영성과 기능을 함께 갖춘 랩넌트로 성장하도록 부모님과 함께하는 집중훈련도 진행됩니다. 지난 4일 서울 지역을 시작으로 순회하며 진행되고 있는 이번 오디션은 오는 25일엔 영남 지역 랩넌트를 대상으로 마지막 오디션이 대구 하나교회에서 열립니다. 공지사항입니다. MRTS가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3월 11일까지 신청받습니다. 주요 일정입니다. 2월 2, 3, 7 화요제작 훈련이 21일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RTS와 RGS의 졸업 및 입학식이 오는 22일, RLS는 24일 열립니다. 25일 토요 핵심 예배는 대구 하나교회에서 열립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제26차 세계 선교대회가 오는 4월 19일부터 시작합니다. 선교사님들이 편안하게 쉬며 언약에만 집중하는 대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